목을 찾아야 해. 수야씨가 있기 때문에 수야씨 소리가 나면 걸어다녀야 되고 불을 꺼야 돼요. 그래서 숨어 있어야지 살 수가 있고. 어려운 모드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한 3대 맞으면 죽더라고. 여기서 음악실, 음악실 앞에 그걸 찾아야 돼. 삐걱거리는 나무덕, 삐그덕거리는 나무 소리. 근데 우리 세이브부터 하고 싶은데요. 세이브 잠깐만 여기 좀 들어가 보자. 아 세이브 해야 돼. 안 그러면 다시 해야 돼서 죽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었나 아까? 없었지? 2층 로비에 게시판도 있고 쪽지도 있다고? 그래? 아니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었다. 2학년 8반 세이브는 다 있어. 여기서 이 쪽지, 여기서 쪽지 하나 먹고, 아 동전 하나 먹고, 연두 동전. 뭔 소리야? 저기 앞에 가면 저장하는 게 있을걸? 그리고 우리 2층 로비에 있는 쪽지는 먹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껐다 켜느라고 먹었는 건지 안 먹은 건지. 그 음악실 가라는 쪽지 그거 아니야? 근데 여기 저장 있잖아. 저기 저기 봐. 3층에도 저장 있어.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음악실은 어딨나 근데? 일로 한번 가볼까? 여기 문서 있다. 손수위 보게. 동아리방 학생들이 폐쇄해둔 강강을 임시로 잠가놨어. 필요하면 사무실에 보관이 있으니. 사무실 비밀번호 나와있다. 늘 사용하는 공구상자. 야 공구상자 다 아까 2층에 있었네. 맞죠? 2층으로 한번 가야겠네. 저기 뭐 반짝거린다. 2층에 모든 게 있었거든? 아까 공구상자 뭐지? 안 먹어졌는데 하니까 거기잖아. 그쵸? 공구상자 먹고 비밀번호 알아내면 되겠다. 오케이? 아 1층. 1층인가? 아무튼 맨 밑에쯤. 우리가 제일 처음 온 층 있죠. 거기 가면 돼요. 여기가 2층인가? 지금 안드로이드 티스토어 SK는 할 수가 있어요. 구글이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온대. 또 사랑의 편지함 저런 건 뭘까? 우리 수희한테만 안 걸리면 돼. 조심하면 돼. 사다리 구한 곳. KT도 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심칩을 빼서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건 잘 모르. 잠깐만요. 이거 이상해. 난 특이하게 생긴 나무야. 그거 아니야. 귀목? 귀목 아니냐고. 귀목. 아까 전에 그거 강아지 배가 없다는 그 아저씨의 선생님. LG도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였나? 여기가 맨 밑에 층인가? 맞지 여기가. 제일 처음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수희아씨 발자국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절로 지나가면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데 가니까 1층 기계실 가가지고 여기 있잖아 공구상자. 여기 있네. 맞잖아. 근데 수희아씨 소리 난다. 공구벨트 먹었고. 아유 뭐야. 아 저 아유 누구세요. 왜요. 왜 그러시죠. 아 왜 왜 아 왜 그러는 거야. 뭐야 아까 계속 나오시는 분이야. 짱나. 두 분이나 사야겠다. 오 돈 있잖아. 돈 넣어볼게. 머리 귀신. 발열 뭐야 이게. 두유 버튼을 눌러야 돼. 나 두유 좀 있는데. 나 지금 피 단 상태인가? 한번 먹어보자. 물도 아니고. 자, 공구상자 먹고
기계실 먹었고 사무실 가서 공구 상자로 하라 그랬나? 아,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2층 쪽지 그거 여기 가사실이네. 문이 열리는 거야? 여기 2층에 쪽지 의자 쪽지는 어딨지? 여기서 아까 종이약 먹었죠? 이건 그냥 업적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저기 사무실로 가야 돼. 야, 2층에 그 로비에 쪽지 어딨냐? 빨리 먹어야 좀 뛰어도 되나?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여기 2층. 뭐야? 수현 씨? 왜 그래? 쫄았나봐. 숨어야 돼. 저 위에 떨리는 게 수희 아씨가 날 보고 있다. 됐죠? 안 쫓아오죠? 정신 차려. 수희 아씨 온다. 천천히 걸어가. 체력이 딸려서 그런가? 아, 다시 1층으로 와버렸어.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숨을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안 열려. 여기 이거 뭐였지? 가사실. 화장실 가서 숨어있지. 일로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님? 여기 위로 올라가서 숨어 있어도 되는 거 아님? 공구함 돌려보면 아까 지연이 만났던 곳에 열쇠함 비밀번호 알 수 있다고? 공구벨트 돌려보면? 공구벨트가 뭔데요? 내가 공구함 먹긴 먹었는데 공구상자 그걸 아까 뭐 하라고 그랬는데 중요한데 이거 여기 뒤에 비밀번호가 있다고? 어? 뭐야? 여기 있네. 6243. 아까 그래서 여기 잠긴데 있잖아. 거기 번호 하는 거네. 뭐야. 그래 공구상자에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원래 이랬나 근데? 아까 공구상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저건가 보네. 여기에 열쇠였었나? 뭐 어떻게 알았고 계속 와. 시간되면 오나봐. 때되면 뭐야 이거. 여기죠. 자 아까 비밀번호 우리가 거기 몇 번이었지? 다시 볼게. 까먹었어. 피도 좀 회복하고 빨갛게 지금 피 튀겼거든. 아이템 사용하고 6243. 뭐야 이거 다 눌러져 있어. 순서 상관없구만. 오케이. 본관 1 강당 통로. 본관 1에서 강당으로 가는 통로의 철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옆맨. 그 다음에 소형 열쇠. 이건 뭐야? 빨간색으로 칠해진 작은 열쇠다. 다른 열쇠랑 조합해서 쓴다고? 무슨 열쇠를 조합해서 써. 그럼 우리가 본관 1로 가야 되는데 본관 1은 어디지? 일단 여기 있거든. 올라가서 2층에 있나? 2층 체육 창고.
책상 위에 두유 있어? 어디? 진짜네. 감사합니다. 강당 가야 돼? 강당 가려면 본사 1을 가야 되는데 본사 1이 어디야? 응? 일단 2층. 아, 본관 1이 여기구나. 여기에 여기에서 강당 가는 열쇠면 저기 끝에 얘기하는 건가? 본사 가야 돼. 여기 지도 한번 볼게. 여기가 산악 동아리니까 여기 옆에가 사진 동아리 체육 창고. 아까 체육 창고에 뭐가 있다 그랬거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체육 창고로 가가지고 오른쪽에. 근데 사인펜이 드럽게 없다니. 사인펜 먹고 저장해야 되는데. 맞다. 옛날에 되게 무서웠는데 별로 안 무섭네. 컬렉션. 메인 화면 수집물에서 저 사람에 대한 괴담도 볼 수 있고 그런가 보네. 옛날에 여기서 되게 놀랬거든. 근데 담담하네. 사람이 성장했어. 동전 먹고. 저 때는 그냥 딱 갔으면 그때 딱 보였는데 이거 문 열자마자 갑자기 뭔가 영상이 나온다고 암시하고 딱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 여기다. 아, 드디어 본관이다. 뭐야? 강당으로 가는 길 여기만 연구야? 아니 무슨. 아, 저건 어디서 구해 또. 아니 보통 세트로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강당으로 가는 열쇠. 창문 한번 보자고. 왜? 이게 원래 원작에서는 창문 쪽에 가까이 가야 이 귀신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딱 보다 갑자기 탁 뛰어나왔던 걸로. 근데 없네. 열쇠를 찾아야 돼, 어디선가. 이런 건 뭘까? 이건 뭐야? 여기 다 잠겨있어. 그냥 열쇠를, 강당 가는 열쇠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쇠를 조합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 지어라! 쫓아가지 마. 이 귀신의 술책입니다. 지연이가 졸로 갔네요. 귀목. 지연아! 지연아? 지연이 어디가 찍은데? 지연이가 몇 학년 몇 반이라 했죠? 2학년 몇 반이라 했는데? 2학년 8반. 여기가 우리 반이라 그랬어. 여기에 성화가 그 뭐 줄 거 오. 그래, 우리 최초 목표는 여긴데 여기로 왔어야 됐지. 그렇지. 쟨가? 아, 소영이? 넌 그때 뭐 이렇게 원숭이기야.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야, 내가 어두운데 혼자서 뭐 하고 있었냐 거기에. 어? 화이트도 되니까 사탕 주려고. 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 왔다고? 널 사랑해. 지연이도 학교에 있던데 마치 이상한 거 아닌 것처럼. 지연이도 있다고? 다들 많아 여기 되게 사람들. 어? 소영아! 귀목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이거 네가 하지마. 소영이가 뭔가를 떨어뜨렸다. 아, 떨어뜨렸으면 주소. 본관 1 마스터키. 시간 제한 뭐지 이거? 7분 51초? 뭐였지 이거? 빨리 소영이를 구해야 돼.
야, 뭐 어디서 구하냐? 나는 강당으로 좀 갈라고. 저장 되나 지금 사인펜? 없는데. 아 맞네. 맞아 맞아. 귀목 읽은 바로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 뭐야? 과학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과학실? 진짜 나무를 화학 용제로 없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화학 용제? 저건 뭐지 근데? 이거 이거? 변신한 거야? 뭐야 스포 콜로니. 여기 산악 동아리랑 체육 창고 이렇게 한번 뒤져 볼게요. 아 근데 아 마스터키 먹었으니까 문 열려야지. 아 그냥 좀 자동으로 열리면 안 되니? 마스터 키. 그래서 저 나무를 없앨 게 필요해. 왜냐면 소영이를 구해야 되거든. 한가롭게 문서 읽어도 되나? 멈춰있나? 멈춰있네. 어 해충 방지 스프레이. 아 맞다 스프레이 뿌려야 됐어. 본작 생각해보니까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불 해가지고 했던 거 같은데. 그쵸? 여기 있다 스프레이. 불 근처에서 라이터랑 이렇게 딱 후 해가지고 그때 나무 태우지 않았었나? 화염방사기 저거 해가지고 기억나는 것 같아. 집에서도 많이 하잖아 이거. 형제들이랑 싸울 때나 형이랑 싸울 때 진짜 화두 써야 돼 이거. 맞아. 수야신 안 나오겠지? 소용아! 오빠가 구해줄게. 내가 구하면 사겨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아래층에서 올라온 나무줄기가 교실의 문을 단단히 막고 있다. 뭐야 아래층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건가 본데. 여기서 하면 안 돼? 밑으로 내려가서 1층으로 내려가서. 2-8에 겹치는 그 교실로. 아씨 왜 그래. 아 이게 애가 체력이 없어. 천천히 가 천천히. 뭐야 누가 막고 있어. 수이 비켜. 아니 아니구나 오른쪽이구나. 자 여기서 나무가 올라온 데가 여기죠. 여기다. 오케이 형 스프레이 갖고. 이거 보스인데 잡을 수 있을까? 간다. 아! 야!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스프레이 어떻게 쓰는 거야? 뭐 왜 막고 있냐고? 아 나 스프레이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되는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잠깐만 스프레이 있나? 한번 보고. 제발요 제발 제발 다시 하면. 어 스프레이? 응? 내 스프레이? 마스크? 아! 어디야? 아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야. 어 넌... 네 잡혀가시고요. 다이어리를 돌려주려고. 이걸 말로 바꾸자. 네가 가지고 있었구나. 응. 일로 나와 일로 나와. 그것 때문에 학교에 왔다고? 어 지연이도 학교에 있어. 지연이도 있다고? 응. 주사 주사. 8분 안에 해결해야 돼. 메스터키 먹고 스프레이 어떻게 쓰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뒤져보자. 저기 체육 창고도 한번 뒤져볼게. 스프레이 가지고만은 안 되는 건가 봐. 문이 한
한쪽만 있네. 아, 아 마음이 너무 급해. 천천히 갑시다. 뛰면 얘가 체력이 아 좀. 까고 그거 뛰었다고 현기증. 스프레이 먹고 해충 방지. 거기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쪽지도 아닌 걸로 되겠지? 읽기. 꼭 읽어야지 진행이 되는 건가 혹시? 그 다음에 산악동을 여기도 한번 다 까볼게. 뭐 있나. 도끼 같은 거 있어도 좋고 전기톱나 같은 것도 있어도 좋고. 사인펜이다. 아 드디어 저장할 수 있음. 근데 어차피 지금 끄지 않는 한 저장할 필요가 없거든. 개념 세이브라서. 이거 뭐야 이게 누구세요? 개발진들인가? 웬 아재들이. 문서 하나 먹고. 그것이 알고 싶다. 연두신문 가을호. 가을의 자살의 계절인가. 천년층 노년층이 자살이 많아진다고 한다. 자살의 이만은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별로 안 알고 싶은데. 나 사인펜 하나 먹었으니까. 여기 옆에도 한쪽 길 하나 더 있잖아 그쵸? 옆에가 뭐였지? 체육창고. 뭐 없나 체육장고엔? 어? 이건 뭐야? 여기도 웬 번호가?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사인펜 사인펜. 자기 메달이라고 그랬어. 자기 메달로 비밀번호를 해놨다 그랬어. 그러니까 9524 맞죠? 9524 아까 그냥 자기 비밀번호를 9524로 해놨다 그랬어. 다시요. 9 어떻게 돌려? 아유 다시요. 한 번에 돌려야 되네. 아 시간 없어. 아 손이 9 아니요 아니요. 나 이런 건 처음 써봐. 9 요렇게 5 요렇게 2 원래 이런 잘못을 이렇게 써요? 9524 띡 열리세요 띡. 아니야? 구호이사 아니야? 아 쪽지를 안 봐서 그래? 문 앞에? 참나 이거 까먹지 말자. 왼쪽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다음에 왼쪽. 아 여기 설명이 나와있네. 어? 잠깐만 챙겨가자. 연도가 있다고? 잠깐만 몇 분 남았어? 1분? 9694-8683 9524가 아니고 반대네. 반대 맞죠? 9524가 아니고 거꾸로 4256 4259 4259야 4259. 오케이 4259. 다시 소영아! 2 5 9 됐어. 아 뭐야 화학용제. 빨리 빨리. 1분밖에 안 남았어. 어때 긴박하게 좋았어.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서 뿌리고 런. 2층으로 가도 되나 근데? 런 어디야? 여기 문 열어.
내려가, 내려가. 문이 잠겨있지. 소영아! 소영아! 소영이, 어디지? 여긴가? 저장하면 시간 어떻게 될까? 저장, 시간까지 저장될 것 같은데. 소영아! 소영아! 소영이, 여기 아닌데? 소영, 여기다! 여기잖아. 얘랑 어떻게 맞짱 뜨지, 근데? 얘 어떻게 해? 여기 어떻게 해? 여기서? 어? 어떻게 써? 여기 아닌가 봐. 얘는 그냥 때리내고 붙는 데는 따로 있나 봐. 그럼 여기 위층인데? 지금 한 대 남았어. 잠깐만. 다 알았습니다 이제. 아 원작이랑 좀 달라. 근데 퍼즐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다 알았어. 9524거든? 9524 순서대로 9524니까 2594? 오케이. 좋은 계산력입니다. 야 극딜한 시간에 저렇게 빨리 계산이나 하라고. 깨는 거 보고 싶으면 알겠어? 발전적인 훈수를 두란 말이야. 2594. 아씨 넘어가버렸어. 2? 아 이거 왜 이래 진짜. 아 핸드폰 진짜 핸드폰 반으로 쪼개고 싶네 진짜. 2? 5? 아 죄송합니다. 침착하게 할게요. 2? 5? 선이 뽑혔어. 스프레이 악역. 악역하고. 드래그로 아마 스프레이 드래그. 아, 터져서! 아, 죽었다! 귤 한 번 딱 까먹었는데! 이놈이 죽은 줄 알았지만, 갑자기 오른손을 때릴 줄 몰랐습니다. 갑시다. 힘이다! 위험해! 뭐야? 드래그 했는데? 드래그 했어! 아, 나 안 해, 이거. 이 게임 안 할래, 나 그냥. 아, 나 조작이 거지 같아. 아니, 드래그 했다니까, 이거. 보... 존나. 아니, 드래그 넣었어요! 아니, 넣었다고, 진짜. 잘 봐요. 손이 이렇게 와. 드래그에서 넣었어. 근데 손이 움직여. 움직여서 중간에 멈춰. 드래그에서 중간까지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손이 중간에 멈췄을 때 거기에 쏙 넣어서 드래그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놔두는 거야.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녹색 원 되면 떼야 되는 거 맞아? 맞아? 너네들 샀어 이거? 확실해? 그런 거겠지 뭐. 응 알았어. 누르고 있는 겁니다. 나와. 누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었어. 잘못된 훈수였어. 이 녀석이. 안 해봤는데 훈수를 둬? 훈수는 안 두는 게 제일 좋고 둘 거면 확실하게 두던가. 저장하자. 저장해. 별것도 아닌데. 일단 벌레는 탈출했어. 잠깐만 문 써먹고. 거미. 어 거미 될 뻔했어 나.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 다리가 8개, 6개, 8개 혼눈. 먹이를 씹어먹을 수 없어 소화액으로 먹는다. 우엑. 왜곡이 얇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보스가 거미인가봐요. 그쵸? 물렁물렁하다. 배터리 사망한다고? 아 맞다! 오 감사합니다. 빨리 저장! 나 지금 배터리가 없잖아 지금. 어딨어?
저장 제발요.